자, 이제 진짜 8과 본문, 아, 8과 저기 빈칸, 아, 저기 뭐지, 그, 리슨 스피커 나갑시다. 맨 처음에 너의 이번 주말에 할 계획이 뭐니라고 상대방에게 주말에 뭐할 계획이니란 말로 쓰는 문장, 뭐가 있을까? 우리 책에서는 What are you? 진행형입니다. 뭐뭐를 계획 중인이란 말로, 여기에 이제 뭘 쓰냐. 플랜이란 단어죠, 플랜. 플랜 뜻이 뭐야? 플랜은 원래 계획하다지. 그런데 이걸 진행형 쓰니까 N이 하나 더 들어가고 ing. planning 그다음에 to 두라고 쓰면은 두는 여기 있죠, 그렇죠? What are you planning to do? 하면 무엇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까?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미래를 물어보는 말이죠. 여기에 대한 대답도 역시 나는 계획 중입니다 말로 I'm 똑같이. planning to go. 어디를 가? 하이킹을 갈 겁니다. 그럼 영어에서 하이킹 가는 영어로 go 하이킹이죠. go 하이킹. 하이킹하러 가다. 나의 가족과 함께 하이킹을 갈 계획입니다. 이때 중요한 거 N은 하나 더 들어가. planning은. 자, 이렇게 사용을 하죠. 그 상대방에게 뭐할 계획을 물어볼 때 쓴다. 그리고 두 번째 것도 역시 너는, 자, 이번 일요일에 뭐할 계획이니? 뭐라 쓰면 되겠니? What 그렇지. What are you? 똑같은 말이니까. Planning to do this Sunday. 대답은 똑같이. I'm, 자, planning to play soccer. 쓰시면 끝나겠죠? 자, 어려운 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역시 이번 주말에 할 계획. 야, 한거또 나오고 또 나온 거 하네. 역시 똑같죠. 이것도 What are you? 안 써도 되겠지? Are you? 뭐 약간 씁시다. Planning to do this Saturday. 그럼 대답도 똑같이 I am planning으로, I am planning을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I am planning to go to science camp 등등. 그랬더니 그 밑에, 아, 그거 참 멋지게 들린다 라는 말로 사운드가 아니고 sounds great입니다. 왜냐면 주어가 빠져있죠. 그거 참 좋게 들린단 말로 that이 생략되어 있어요. That sounds great. 3인칭 단수니까. 그래서 s가 꼭 들어가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그 밑에도, 아, 그 밑에는 이제 나랑 같이 가시지 않을래요? 당신 나랑 같이 가기 원치 않습니까? 라는 말로 Would you like to go with me? 나랑 같이 가시지 않겠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라 그래요? 물론이죠. Sure. 몇 시에 만날까요? 뭐 알았으면 될까? 몇 시니까. 몇 시는 영어로 What time? 중요한 건뭐뭐 할까요란 말로 will을 쓸수 있겠지만 여기는 좀 다르죠. shall 함께 뭐뭐 할까요라는 말로 shall we meet. 몇 시에 shall we meet? 우리 만날까요라고 shall we를 씁니다. Let's meet. 만납시다. 버스 승강장에서 9시에. 뭐 이렇게 쓰겠죠. 그다음에 뭐 씨는 크게 뭐 놓고, 자, 무엇을 너는 계획 중입니까? 맨 앞에 What are you planning to do this weekend? 그럼 역시 I'm planning to를 꼭 써야겠지? 뭐 하냐? 방문하다는 말로 쓰면 뭘까? To visit my grandparents. Oh, that sounds great. 여기 that은 생략할 수 있죠. 이렇게. 앞에 나왔어, 1000번. 그 중3과다 갑자기 중2과 굉장히 쉽죠? 봐요. 이런 거예요. 그 다음 listen speak 2 갑시다. 두 번째 거는 무엇에 대한 거냐. These are, these는 이것들이란 뜻이죠. 이것들. 한개 여러 개야. 여러 개일 때 these를 쓰죠. 하나일 때뭘 씁니까? 반대로. 하나일 때는. 이것은. 그렇지. 그냥 this를 쓰겠지. 하나일 때. 이것들은 티켓들입니다. 어떤 티켓들? 당신이 원했던. 어? 봤더니 당신이 원했다. 뭘 원했는데 뒤에가 빠졌죠?
이걸 뭐라 그래? 요걸 빼고 대신에 앞에다가 that을 썼습니다. 그럼 이건 뭘까? 이 that은 바로 접속사야? 뒤에 불완전한 문장 뺐잖아. 앞에 겹치는 이 티켓이 선행사야, 선행사. 그럼 바로 뭐겠어, 이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지금 우리 책에서 하고 있잖아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어떻게 했어? 선행사에 해당되는 부분이 뒤에서, 뭐야, 빠졌지? 그 자리가 무슨 자리야? 목적어잖아요, 목적어. 얘 빼버리고, 지금 대신에 관계대명 대수 썼잖아. 이 자리는 대도 가능하고, 또는 위치. 왜냐면, 선행사 티켓이 사람이 아니니까, 가능하지. 자, 난 정말로 고맙습니다란 단어, appreciate. 이거 외워야 되겠죠? I really appreciate it. 난 정말 그거 고맙게 생각합니다라는 말로. 자, 이렇게 씁니다. 다음, 이 책은 당신이 찾던 책이야. This is the book you are 찾단 영어로 looking. 그렇죠. 이것도 역시 지금 looking for 뒤에 뭐가 빠졌지? 뭘 찾는지가 빠졌죠? 목적어가 빠져 있어요. 그러면 더 book과 you 사이에는 관계대명사 대시나 아니면 위치가 생략돼 있죠. 무슨 격?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 이것은 네가 찾는 책이 아니고 고맙다. 너무 감사합니다. I appreciate 너의 친절함에 감사하다는 뜻이거든요. Your kind는 친절함이지. 여기에 NESS로 붙이면 친절함이야. I appreciate your kindness. 너의 친절함에 나는 뭐한다? 고마움을 느낀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적으시고. 자, 그 다음 문장에 봤더니, 이 테이블은 looks heavy. 무거워 보인다. 자, 내가 너를 도와줄게요. 라는 말. Let me, 자, help. 너를 도와줄게요. Let me help you. 이거 외우세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 Let me help you. 그랬더니 고마워. 너의 도움에 고마움을 느낀다. I 발음 잘하세요. appreciate입니다. 뭐라고? appreciate. 고마워하다. 이 단어 외워야 되고 나는 너의 도움에 고마움을 느낀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가서. 자,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는 말, 어떻게 하니까 뭐야? 라고 했어. How? 그렇지. Can I help you? 제가 당신을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했더니, 나는 지금 찾고 있다. 과학책을. I'm, 그렇죠. Looking for science book 찾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제가 그것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들은 섹션 D라는 그 서점 가면 이렇게 구역이 나눠졌잖아요. 그 구역 안에 있습니다라는 말로 in section D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섹션 D가 어디에 있습니까? 했더니 내가 자 당신을 그리 이렇게 바래다 드릴게요. I will walk you. 그러면 걸어서 데려다 준다는 뜻입니다. I will walk you there. 자 또는 다른 말로 walk 대신에 take라는 말 쓰셔도 됩니다. take. 데려다 준다는 뜻으로 I'll take you there로 씁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도움용으로 뭐야? 아니 당신의 도움 your help겠죠. 당신의 도움에 나는 감사하다. I 여기가 바로 그렇죠. appreciate 쓰시면 답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똑같은 이건 반복 나오네. 그 다음에 into the conversation 가겠습니다. 적을 거 있으면 이따가 다시 한번 들어보라고 내가 일부러 막 빨리빨리 하는 거야. 알겠지? 선생님 마음을 좀 알아라. 자, 저기 보면 앞에가 너 이번 주말에 뭐할 계획이니? What are you? 그렇지. Planning to do this weekend. 그랬더니 특별한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로 아무것도 없다라는 뭘 써? Nothing 씁니다. Nothing.
근데 특별한 게 한국 단어는 special.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Nothing special. 이렇게 쓰죠.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나는 계획 중이야. I am planning to, 뭐 할 계획이야? 갈 계획이야. Go to Blue Sea Aquarium. Will you join me? 참여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예, 그러나, I didn't know that. 나는 몰랐다. 뭐가? 네가 관심이 있었는지, you 무엇 무엇에 관심 있다, be interested in을 쓰죠. 그런데 이때 비동사 뭘 써야 돼? 과거니까 you were입니다. 중요한 문법 이거 내용이죠. be interested in. 나는 당신이 바다 생물이나 동물에 관심 있는지 몰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랬더니 나는 학교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바다 코끼리의 무엇에 대한인데, 사실은 about을 쓰면 되는데 about이 아니고 우리 책에는 on이 나와 있어요. 같은 뜻이에요, on이. Project on sea animal, sea elephant. 자, 이렇게 바다 표범. 자, 그거죠. 그니 스쿨 프로젝트라고, what is it? 그랬더니 나는요 인터뷰를 해야만 합니다. 뭐뭐 해야만 합니다. 두 단어, I have to 뭐뭐 해야 한다. 같은 뜻뭐 있니? 뭐뭐 해야 한다. must나 배운 거 있죠. 우리 또 should 같은 거 쓰면 되죠. 나는 인터뷰를 해야 돼. 그 스태프들, 거기 있는 그 직원들을. 그리고 바다 동물의 사진을 찍어야만 해라는 거야. 그런데 얘가 have to가 두번 쓰니까 귀찮으니까 한 번만 쓰고 여기에가 have to가 빠졌다 생각합시다. 사진을 찍다 뭐야? take. 그런데 한 장이 여러 장이야? 설마 한 장만 찍겠어? pictures of 무엇무엇의 사진을 찍으니까 take pictures of sea elephant 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랬더니 자 뭐라 그래? 알겠다, 영어로. I know도 있겠지만, I see. 알겠다, 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I see, 알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너는 의미하는 거니? 네가 좋은 포토그래퍼, 사진 작가가 필요하다는 걸 지금 본인한테 태우고 얘기하는 거지? 너는 의미하는 거니? 란 말로, you mean? 하면 되겠지? you mean. you need a good photographer. 그랬더니 예 맞아 I know 안다 난 네가 무엇을 참 잘한다는 거 be good 뭐였습니까 무엇을 잘한다 at를 쓰죠 자 그런데 무엇을 잘한다는 이 at는요 우리가 이걸 뭐라 불러 전치사라 불러요 전치사 뒤에는 우리가 뭐였습니까 동사 못 쓰죠 동명사를 씁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다라는 단어인 take의 동명사 형태 Taking을 쓰면 되겠죠. 이것도 중요한 문법이겠죠. 응? I know you are good at taking pictures. 그림 사진들을 잘 찍는다라는 것을 안다. That sounds like fun. 그거 참 재미있게 들린다. 나 가고 싶어. 이때는 I'd like to go. 이때 이 I'd는 뭐의 줄임말이야? I would like 줄임말이죠. 우드를 이렇게 줄여 쓴 거야. I'd like to go with you. 너와 함께 가고 싶어. 그랬더니 고마워. I really appreciate it. 그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라고 문장이 쓰여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 거야. 토크인 액션 안할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